야, 오늘 날씨도 안 좋은, 날씨도 그런데. 어제도 반가워요. 네. 오래 기다렸죠? 네. 응, 정신교육해서 보내느냐고. 우리 엄마는 정신교육을 받고 사네. <laughs> 응? 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연 하나에? 네. 첫 결혼이에요? 두 번째죠. 응, 어, 그러니까 첫 결혼 아니잖아. 그치 누가 두 번째야? 엄마가. 둘 다. 부질없는 사랑을 만나서 하는구나 너들이. 그렇죠. 어, 이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도 아니야. 응? 어? 두 번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버텼는데. 두번못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치? 그 그렇죠. 이혼하고 싶지? 헤어지고 싶어? 반반? 헤어지고도 싶고, 이혼하고도 싶은데. 아무또호적에 그렇게 또 있는 거 너무 싫거든요. 다 사실. 응. 사실 제가 뭐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응. 저 되게 많이 참고, 어, 되게 그러니까 의해, 위해주고 위해해주고 살았어요. 그게 문제야. 제일 중요한 건이 분을 만나서 본인이 급발전을 왔기 때문에 내 발등에 내가 내 발등 찍은 건데 그걸 갖고 어디 가서 할소리알고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한테 얘기 못 하고. 응. 그러니까 다잘 사는 줄 알아.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막 뜨거워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합병이죠. 합병이지. 그지. 근데 어떡하냐. 아니야. <laughs>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일 줄 아는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 사랑에서도 아니야 미련도 아니야 정도 아니야. 응? 어? 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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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 언니가 올해 어쨌든 간에 아홉 숫자나 내년 넘어가잖아 이 사람 출태가 더 심해질 거야. 이사람이 독재는 더 심해질 거야. 언니가 암병을 걷는 거보다 내 가슴에 멍들어서 더 빨리 죽겠다 단명이. 어디 가서 할수 있는 날이. 어디 가서 또 아니면 또 봐봐 이 나이에 내가 또 팔자 고쳐서 세번 결혼을 또 어떻게 하니. 그지. 뭐,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를 떠나서, 그잖아. 거기에 더더욱이나 언니는 혼자 살 수가 없는 팔자야 외로워서. 외롭죠. 지금, 어. 지금 갔다 와서는 막 혼자 있고 편하실 고예요 며칠. 그 며칠 얘기고. 그치? 이 정도로 참고 이 정도로 속병이 들려서 미치고 한 장가 팔짝 뛸것 같았으면, 이혼했지. 이혼 못 한다. 언니가 못 버린다. 제가 못 버려요. 어. 이미 버리고도 남았어야 돼. 그치. 언니의 심정으로 따지면 무당 얘기 안 해도 언니가 언니한테 물어봐, 그죠? 그렇지? 사람 미워할 수 없으니까 못 버리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지겠지 하니까 못 버리는 거야. 그냥 내 가슴 누르고 내가 조금이나 비유장을 맞추면 되겠지. 뭐 하려고 또 일을 만들어, 또뭐 하려고 화근을 만들어. 어차피 결혼 다시 만나고, 아, 다시 둘이서. 합치는 그 순간부터가 1, 2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화근이 되고, 수가 되고, 안 좋은 게 됐는데. 잘 살아보자, 한 인연들이. 서로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양반들 아니야. 그잖아. 언니가 뭐, 뭐 엄청나뭐 부자를 원하고 팔자 고치려고 결혼을 한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아픈 가슴을 달래주라고 다시 만난 건데, 이 아픈 가슴을 둘 수시고, 더 새로운 아픈 가슴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야, 꼬챙이로. 그치? 저는 뒤에서 칼을, 그, 장도라고 하죠? 큰 거. 그걸로 정말 이목 뒤부터 이 꼬리뼈 까지 쉼없이 이렇게 찔린 것, 그런 느낌? 그니까, 러 뒤에서 꽂히지면 내가 볼 때는 앞에서 화살 꽂는 거라고, 꼬쟁이를 새로운 곳에다가 다시 갖던 나쁜 가슴 계속 찔리는 거라고. 내 남편이 나를 가지고 나서, 왜 우리 옛날에 있잖아. 그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계속 화살 써서 진짜, 응? 어? 죽으라고 고생 지내는 거 같아 내 남편이 나를 내가 빨리 뒤졌으면 좋겠나봐 이렇게 고통을 정신적으로 그치? 근데 웃기는 건 사랑한다네요. 너 그게 너무 너무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야. 이 사람에 대한 배려지 이 사람의 입장인 거지 언니의 입장이 아니지, 그지? 그렇지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독재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점을 볼 땐, 네. 본인의 생각으로만, 본인의 하늘으로만 보지 말고, 어, 버릴 것 같으면 진작에 버렸지. 그치? 내가 말안 해도 버릴 것 같으면 버렸죠. 이유 못한다니까.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리고 아직도, 일말의 사랑, 일말의 미련, 일말의 우리 언니가, 아직도, 또 언니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주인치라! 그 놈이, 이놈이도 왜 새로운 놈을 만나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못 뭐, 헤어 놓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냥 고통받으면서. 또 중요한 건, 저새 제가 자다가 미안해요. 내 남편인데, 자다가 안 뒤지나 싶은데, 저게 나를 진짜, 앞에서 대놓고는 안 그러고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나를 아주 그냥, 그지 갈기갈기 찢어버린대. 아까 뭐 단도, 장도를 얘기를 했지만, 그지 언니가 일부러, 앞에서 화살 거고 앞에서 칼들이 되는 거를, 뒤로 돌린 거야. 그 얘기는 이 사람의 말을 일말에도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는 거지.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건 언니가 이 사람을 그 말을 믿어서 풀어진다는 게 문제야. 대답을 해, 대답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미치겠는 내가 거예요. 풀어진 게 이제 더 열받고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볼 적에는 남편도 잘못을 했지만, 자, 언니도 받아주는 게 문제라고. 수업심이 안 싸워봤겠어. 그지 왜, 그, 단돌이를 안 쳐봤겠어. 왜 아양을 안 떨어봤겠어. 왜 비유장을 안 맞춰봤겠어. 뭔데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원수랑 살아가는 거야, 원수랑. 그 원수가, 원수를 만난 거야, 제가? <laughs> 뭔 죄를 졌나 싶지? 네, 그렇죠. 전생에, 뭔, 전생에 내가, 내가 모은... 뭔 죄를 졌나. 맞아요. 진짜 내가 이 놈을 갖다 오다가 갈기갈기 하듯 주리를 들어갖고 내가 곤장을때린 정말 내가 그런, 뭐? <laughs> 어? 그런 인생에 내가 여기 와서 현세에서 지금 이 고통을 받나도 싶지? 그렇죠. 근데 어떡하냐. 이 사람의 달콤한 말이 우리 엄마도 어쩔 때는 쑥 녹아들어서. 어? 부부의 관계를 할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더라는 거야, 용서가. 용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앙금처럼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내 말을 못 알아듣네. <laughs> 남편이 싫고 밥 먹기도 싫으면요, 부부 생활도 못하고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에 넘어가지도 않는 몸인데, 엄마가 앙금이 쌓였고, 화가 나고, 치밀하고, 오르는데, 남편한테, 그 달콤한 말이, 그 그때 말고,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뒤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엄마가 안금이 남은 거야. 근데 이 사람 말을 남편의 말을 나도 믿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남편이 죽을 만큼 씻고 원수인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엄마도 이 사람을 아직까지 놓지를 못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해 가셨어요? 네. 이제 이해 갔지. 네.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네. 문뭐 여기까지 와서 딴소리를 해. 중요한 건 이혼 못 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그뚝 같다지만. 자 궁합으로 봐서 사주 팔자를 볼 적에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됐어야 되는데 만났어. 그거를 억지로 인연을 맺어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이 사람한테 버릇이 들었구나. 그냥 내 하나. 정말 너가 그런다고 했으면 그 말만 지켜주면 나는 모든 걸다 용서하고 내 앙금 남았던 것도 다 그래 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곧 있으면 내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데, 그치? 그치? 내가 지금 어딜 갈까, 서러울까? <laughs> 혹여 혹시라도 이게 몇년차인지 모르겠지만 날 무시하면 어떡하고, 그잖아. 솔직히 주름 많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얘가 젊은 애들을 만나면 솔직히 불안한 것도 없잖아 있고 정말 이꼴 저꼴 다 당할 것 같았으면 엄마가 이 나이가 있든 간에 어쨌든간에 이혼을 했을 거야. 이었잖아 엄마가 내리세요 이 얘기라는 것. 백날 첫날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이혼하는 바, 뭐지? 절차, 그걸 못 밟고 계시잖아. 마음만 굴뚝 같잖아. 그치? 근데 본인도 불쌍한데, 가끔 이 사람도 불쌍하다고 바라보는 엄마 눈이 이상한 거야. 지금 응, 그래, 네, 눈물이 인, 나지? 인간적으로 참 너무 참 힘들겠다. 그쵸? 당신도 참 <laughs>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어, 내말잘 들어요. 우리는 신과 귀신이 인간이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났어요.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야 불안해하지 마라.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솔직히. 어? 거기 속에서 정말 나름 금이여우이야 날만 이빨하고내 사랑아 내 사랑아 와 동동 이게 아니야. 다 현실은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가 불쌍하구나. 저사람도 어쩔 때 생각해도 우리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 있어. 불안해 하지 말고. 내 남편이 오게 혹시라도 미안해. 바람. 응? 그게 그니까 아. 근데도 못 버렸어. 응? 이 남편이 나만 만나고 가서 쭉 나만 만났을 것 같아. 그거를 제가. 걸렸을 텐데 안 걸렸어. 걸렸죠.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해 가요. 이해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얘기는. 마음이 더 아플까 봐.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그이 이유라고. 어? 이 사람이 나만 보고 그냥 독재해요, 막 이랬으면 모르는데. 불안한 거거든. 근데 내가 그랬죠, 아까. 앞자리가 바뀐다고. 그러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어제 무더니도 했었다. <laughs> 남편 나이랑 비슷 꾸며 해보려고. 나한테는 엄마가. 안 꾸며도 되는 시간에 예를 들어도 꾸밀려고 했고, 깨끗하게 보이려고도 했고, 아주 무척이나 첫 남편보다는, 그쵸? 근데 진것 같은데 왜 인정 못 하는 줄 알아? 내가 진것 같아서. 그럼 내가 내 자신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나라는 사연함도 여잔데,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야. 그렇죠. 여잔데, <laughs> 내가 한번 실패인데 두번 실패도 이 꼴이 또 나서 또. 그럼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그렇죠. 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확 같이 미어 오르는데 어느 날은 믿고 싶어. 근데 바람핀 년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못만난못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못 만나면 나한테 잘하면 되는데 왜 나가 그제를 떠는지가 모르겠는 거야 엄마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흔들려져 버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거, 쪼매쪼매 쌓였던 거맞저도 내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야. 이제 믿지도 못하겠는데 믿어야 되는 현실이. 근데 나를 또 속이면 어떡할까? 이런 게 엄마 스스로가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리고 그게 있어. 내가 이어지면 얘가. 그리고 이 말에 달콤한 말이 엄마가 자꾸 용서를 해준다 그랬지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 내 앞에서는 울고 있는데, 눈을 보니까 눈물이 잔뜩 꼬였고, 이게 막 슬픔이 아주 그냥. 저 일부러 막, 그래서 슬픈 거 보고 막 울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울고 싶어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슬픈 영화를 보세요. 더 슬픈 아. 영화를 보셔서, 울든, 아니면, 아니면, 남편을 붙들고 울어. 강한 척 하지 마라. 징징거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내가 울어서라도, 바람 피고 또 필, 또필수 있는 남편을 가지고, 내가 애원하며 살아야 되는 발. 차라리 이문당 입에서 헤어져요! 라고 나왔으면 좋겠다지만. 우리 엄마의 바라보니, 팔자는 뒤바뀌었어. 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갔어.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은. 근데 버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거기에 더 하나. 내가 정말로 능력적인 만에서 월등하다면. 그,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가 가영과 내가 병들면 누구한테 엄마가리? 그래서 남편한테 풀고 살아. 거기에 남편 바람기 잡아. 어떻게 잡아요, 선생님? 얘기해줄게. 잡아. 그리고 엄마 위로해. 내가 그랬죠. 슬픈 영화 두편 봐요, 세편 봐요. 어디 가서라도 강강대고 울어. 그래 속이라도 풀어야지 될거 아니야. 속이라도 안병은 걸리지 말라고될거 아니야. 먹는 게 단밥이 안 돼서 삐쩍 말랐어. 맛이 없어요. 자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면서도 이러는 거야. 엄마나 나나 똑같다고 지금. 나는 이 신적인 것 때문에 자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면서도 이러니까 먹는 게 맛이 없는 거야. 세상에 맛집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는 제일 가장 부러워. <웃음> 맞아요. <웃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쌀을 넣는 거야 이게 모래 같은데. 맞아요. 언제 맛있게 먹어본 적이 생각이. 근데 않아요. 여기서 엄마가 아파. 하나에 어떠한 수연할 거야, 어떤 눈물 질 거야? 할 데가 없어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병가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혼이 안 된다고. 그러니 엄마 가서 엄마가 아프지만 엄마 가서 엄마가 풀고 대신 눈물을 날라 그래. 막 신경질이나. 근데 인간의 마음에서 는 헤어져라 도망가라 이러고 싶은데 신에서 볼 적엔 그래도 이거라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니 미쳐버리는 거 나도. 근데 선생님. 근데, 그냥, 정말, 눈딱 감고 이혼하면요. 미안해, 이 남자가 안나줘 제일 중요한 건이 남자가 안나준다고 왜요? 사랑한다잖아요. 그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여자가 트로피처럼 그렇게 많은데, 한둘도 아니에요. 모나미 볼펜 세트에요, 볼펜 세트. 응? 지금 한타스 넘었다 그랬어요. 한타스 뿐만이겠냐고, 지금. 아! 아. 아주 색깔별로 색깔별로 어 어느 날은 아주 그냥 검정색 한탓어요 어느 날은 빨간색 한탓어요 아주 미안하지만 미안한데 진짜로 여기가 벌점이 떨어지면 나중에 안 썼겠니 거기가 저요. 근데 잡고 있어 잡고 있으라고 잡고 있으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엄마 이해 못해요. 하다 못해, 열 명이란 바람 피면 다섯 명으로 줄여야 되고, 다섯 명이란 바람 피면 세 명으로 줄여야 되고, 세 명이란 바람 피면 두 명으로 줄여야 되는. 평생 그럴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근데? 그럼 제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엄마가 이혼을 안 했는데. 내가 이혼하라고 나오면 나도 요 빨리 끝내서 좋아. 그 이혼하세요, 뭐 이런 새끼랑 살아. 어? 엄마 말고도 뒤로 갔을 때 솔직히 씻고 들어오니까는 그런 거지. 그잖아. 어쩔 때는 안 씻고도 들어오나 봐요. 여자 채취를 해서 안 걸릴라고.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놓고 나서는 안 하기는 네가 안 하면 병 걸린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안해 엄마한테 진짜 막 내가 막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럼 그거는 병이에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뭐 체화된 거예요? 둘 다예요 사주팔자에 내 여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엄마가 만난 게 아니라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 또한 바람이에요. 어? 들은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걸려 들은 거예요. 마누라 자리로. 아이고. 순진하니까. 그냥 이 정도면. 나를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래는 해주고 밥은 해주니까. 식모에 당첨이 된 거야, 식모에. 열받게 하려는 뜻이 아니야, 잘 들어. 붙들고 있어라. 어차피 한두의 얘기 아니다. 어차피 내가 난리를 친다고 이 사람이 정말 뒤집어지고 엎어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응? 어? 앞으로 잘 들어. 뒤집어야 돼요, 또한번 걸리면. 응? 어? 제가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죠. 65년을 만나면 상관이 소속까지 가야죠. 아직 끝을 봐야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포기를 하면 너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본인 원인... 얼마 니 있으면 앞자리가 바뀌어 어디 일을 다닐 건데 어디 장사를 해서 잘 먹고 잘살 건데 그죠? 더 하나는 거야 이 사람들 능력이 이렇게 많다 좋다 따지기 전에 어? 그 가슴에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가슴이 한이 될수 있는 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어떡할 거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람 끼에 그 어쨌든 간에 살을 계속 쳐서 여자가 못 들어오게끔 결계를 쳐놔야 되는 그런 사주야. 버리면. 속이라도 편할 거 같지 근데 버릴 시기를 놓쳤구나. 처음에 물어봤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네라는 대답이 한 번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얼굴에 근심인데 남자의 걱정이 제 방구나 <laughs>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남자가 조금만 들해서 진짜 <laughs> 그렇게 잡아간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그냥 살아갈 거야. 어 그래도 남 남편이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이바른 소리든 뭐든 나를 조금은 이렇게 설레발레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할까봐 이제 이게 되는 거야. 밥은 웬 아, 밥이야. 굶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거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엄마 영양식주가 안 왔겠니? 지금 뭔들 안 왔겠니? 비년이 안 왔겠니? 어? 정식과 약을 먹지 않은 이상은. 그지? 하다못해 소주라도 마시고 술을 좋아하는 여자면 나가서 술 먹고 미친 짓이라도 했을 거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제가 망가질까봐, 제가 망가질까봐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망가졌어, 몸이, 속이. 알아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만약 이한 사람의 그거를 이렇게 진짜 짓밟는데 죄안 받아요? 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죄는? 그그 그년들이랑 다 같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오늘 당장 바을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내년 당장 벌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요 벌이 와요. 짧게 산다든 병걸려 뒤지든 그죠? 그집 자손들이 안 되든 이해가죠?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헤어 뒤지 그럼 말라. 갖고 여태까지 안해어져 갖고 여태까지 나한테 따지고 있어. 내가 내가 이 사람 만나 갖고 천생연분을 살라 그랬어, 모를라 그랬어. 근데 어, 근데 <laughs> 제가 저 궁합 보고 할때천생연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못 헤어지니까 천생연분이래.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엄마가 못 떠나라는 거 보면 천정연분인 거네. 근데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엄마 이혼 못 해요. 아직은 엄마 생각이 정리가 안 됐고 불화가 나고 분하고 열이 질투가 아니라 열이 나고 또. 어쩔 때는 저사람말을 믿고 싶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참비참인데 여러 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사람의 바람길을 잡아 놓으세요. 살을 다 풀어서, 다섯 명, 여섯 명, 한탓일걸두 탓으로, 아니, 세탓일걸두 탓으로 두, 두 타... 스마 걸! 말하면서 진체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어, 근데 지금. 아마, 모텔, 호텔 안 가본 곳이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같은 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텐션 호텔 모텔 사무실 등등 내가 그래서 추잡하고 더럽 자기 자신이 자기 너무 더럽대요 더럽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랑 계속 살면 내가 말라피트를 죽을 거래요 피폐해지고 더 그럴 거라고 하면서 그냥 헤어지자 그래요. 근데 엄마가 못났어. 근데 어처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응?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약해져서 못 헤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죄를 줬는데, 나 아니거든 말고 막큰 소리를 쳤다면 헤어지는데,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만 멈추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라는 사람을 알아서 그런 얘기를 인식 줍고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흔드는 거라고. 근데 그런 남편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곁에 있잖아. 내가 붙들고 뭐, 있잖아, 지금. 그러니 엄마가 이혼은 못해. 자, 이혼하니 안 하니가 중요하다면 엄마는 지금 당장 이혼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점, 계속적으로 사주를 눌러놔도 내가 데리고 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안 데리고 살면 선생님. 진짜로. 저 진짜예요. 안 데리고 살면. 그럼 아까 첫번에 말할 때 말하지. 그때는 뭐 반신반이라고 그래. 엄마도 얘기하다 보면 뭐 우라가 침이니까 이혼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또들려몇 번은 안 뒤져봤겠니? 몇 번은 이혼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겠냐. 근데, 미안해요. 이런 개새끼도. 개 모자도 못하죠. 걔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 걔도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고마워. 엄마가 욕해줘서. 내가 욕안 해서 고맙다. <laughs> 어, <laughs> 내가 이거 안 했어. 고맙다. 제가 스스로가 걔도 저지진 않겠다. 라는 생각은. 그런 놈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업장이 맞나 보지. 그러면 내가 업장 돌해서저 사람 개가 천성까지는 시켜놔야 된다는 거 아니야. 병이 안 걸릴 것 같냐고? 개... 이 사람 4, 5년 뒤에 이 사람 병 와요. 불치병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모르지. 뭐 전립성부터 시작해도 뭐가 불치병인지는 모르겠네. 불치병 보면 왜그 디스바리하게? 아니, 아니. 버리게? 응. 음. 그 나쁜 마 버릴 것 같으면 진작에 버려야지. 근데 병 걸리기 전에 제가 버릴 것 같거든요.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난 음. 이혼은 뭐, 못 한다라에 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할까? 이혼은 하고 싶어요라고 했고, 정말 버리고 싶어 버리면 어떡할 건 본인의 희망, 사항에 본인의 저, 정말로 저 이혼할 거예요라고 하고 들어온 게 아니야. 어? 하고 근데... 싶어요지. 본인 같은 여자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남편이. 그거는 어떤 선생님을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아니, 꼭, 딴, 꼭 하시더라고. 난 점집 가서 뭔가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어쨌든 난 점집 가서 그럼 전 보고 나좀 헤어지어라 그는데왜 여태 안 헤어졌어? 똑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그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서방 자리가 없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이걸로 하고 다니는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 남편은 남편의 자리였어? 아니아 아니. 어. 남편이 아니라고 살아야 된다고. 저 새끼는 남이야. 저 새끼가 님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엔 저 새끼는 개보다도 못한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 어? 남의, 남의 남편. 남의 새끼. 참. 남의 새끼. 이해 갔어요? 그게 내 자리라고. 진짜 수녀 발자에 비구니 수녀의 발자에 본인이 그래. 근데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내 팔자가 이렇게 뒤집어졌던 거다. 이해 가셨죠? 내가 운명적으로 뭐 만났든 안 만났든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그래도 난 나름대로 이 사람 믿고 여기 와서 차분해가고 착실하게 왔어. 어? 너 진짜 착하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그다잘라지금 자꾸 끊으면 저인이 끊겨져! 아, 죄송합니다. 정보라 <laughs> 다니지말 그러면은, 이혼을 해. 그럼. 그럼 되잖아. 뭘 하소연을 해. 살아보겠다는 거야, 끊겠다는 거를 정확히 해야지. 그치? 살아보겠으면, 살아보겠어, 이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고. 아니야. 안, 안, 안 살아보겠으면, 하수연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새끼가 죽는다 그래도 냅두고, 청구할 거다 청구하고, 그건 변호사 사서,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안 쫓아다녀도. 그죠? 그냥, 물 흐르듯이. 환갑송적까지 기다리세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가슴 아픈 거 한대야. 그죠? 그러니 내가 혼자 머리에 생각을 빼세요. 내가 죽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지우라. 합의시켜놔라. 말안 나옵니다. 말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혼이 올해 내년 당장 당장 이혼은 못합니다. 본인네들이 조금 더 겪어야 돼.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요만한 거라도 뭐가 들어올 게 있나 보지. 어? 기다리라고. 이런 얘기를 내 입에서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으면 자꾸 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다. 이상이야. <laughs>